다른 의원님들 질의하는 거 보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막 일체 답변을 거부해 버려요. 그리고 대법원 판례 예를 들던데 그건 세무조사 결과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. 이제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. 구체적인 납세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. 아, 언론에 다 나 있는 여기 국회예요. 언론에 다 나 있는 세무조사 여부 했냐 안 했냐 이걸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? 대법원 판례도 그게 아닌데. 그리고 아까 정일영 의원님 질의에 보면 정부의 무슨 불리한 주장을 하는 단체,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언급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는 사 관련해서 10일, 11일, 13일 후 어김없이 세무조사가 들어가요. 지시를 받은 겁니까? 아니면 알아서 긴 겁니까? 원님. 오비락입니까? 이 조사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10일, 11일, 13일 후 세무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1년 전에 세무조사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겁니까? 정기의 경우에는 정기 이게 정기가 아니어서 하는 얘기예요. 예, 원님. 정기가 아니어서 하는 얘기라고. 학원 무슨 세무조사가 그게 정기 세무조사입니까? 학원 강사들 세무조사한 게 그게 정기 세무조사예요? 아니잖아요. 여기 국회예요.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. 예, 원님.